우리 몸은 요점만 늙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시간을 정통으로 맞고 있다고요. 아, 그렇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맞아요. 그중에 여성분들이 가장 나이가 들수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요실금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약 40% 정도가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말한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요. 네. 흔히 40, 5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모르시는 게 네. 어린 친구들이나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한테도 발생이 된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네, 사실 진짜 말을 못할 뿐이지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실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이번에도 한번 퀴즈 내주시죠. 제가 이번엔 진짜 맞춥니다. 네, 48세 여성이고요. 네. 이제 1998년도에 여성 만성 질환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수술 특약도 추가가 되어 있고 한 달 전에 이제 요실금 수술을 받았는데 자, 이분은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수술 특약을 추가하고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임플란트 때도 그랬고 받으실 수 있다! 아, 정답입니다. 정답! 맞췄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실금은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인데요. 생명의 위협을 주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고 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때 이 수술비를 보험을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 봤어요. 되게 예전 드라마긴 한데 여자 주인공이 이 요실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짜 환자 노릇을 했던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얼핏 저도 이제 기억나는 드라마인데 이게 네. MC는 나이가 고나이 때. 아, 네. 농담이었고요. 네, 그 드라마 여주인공도 이제 요실금 수술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수술로 이제 보험금을 받다가 이제 보험금은 받기는커녕 네. 이제 수술비만 날리는 이제 이런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드라마 소재로 삼을 만큼 여성 사이에 이제 인기가 솟았던 이제 요실금 보험은 네. 2000년도에 이제 초에 이제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8년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드라마로 제작이 될 만큼 화제가 됐었고 아마 그 당시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실금을 통해서 보험금을 꽤 쏠쏠하게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불티나듯 잘 그야말로 팔리다 보니까 판매가 중단된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재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소비자 그렇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선택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요실금 환자가 늘면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 다시 많이 발생이 되시는 거죠. 네. 경쟁사마다 여성 전용 보장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요실금 특약이 다시 재등장했는데요. 네. 그런데 부활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등 과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전략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연간 1회로 제한하고 지급액 같은 경우는 연 50만 원으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이나 제한은 아니니까 꼭 본인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연간 한 번이랑 상한선 50만 원까지. 자, 보험사는 똑똑합니다. 워낙 그 당시에 이제 보험금 청구 많다 보니까 이런 제한선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퀴즈로 내신 분은 1998년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상한선이 만들어지기 전인 그러니까 50만 원이란 상한선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눈치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수술 특약 또는 이제 예전 여성 관련 수술 특약 같은 경우 적게는 10만 원, 그리고 많게는 이제 500만 원까지 이제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 수술비는 현재 이제 40만 원이면 해결되니까 내가 이제 잘 가입한 보험 하나로도 쏠쏠하게 이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역시 보험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네. 아, 빨리 가입하고 네. 정확히 알고 가입하면 더 좋은 거죠. 네. 또 1호종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1종으로 해당되시면서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시고요. 예전 1, 3종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2종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최소 30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특약 중에 여성 관련 질환 특약이거나 특정 질병 수술 특약에서도 간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이 수술을 하셨다면 꼭 본인 보험을 확인하시고 하실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기존 보험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러 종류에 대한 이제 수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수술비는 이제 질병 수술비랑 이제 상해 수술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로 이제 종 수술비, 네. 그리고 엔대 수술비, 그리고 일반 이제 질병 수술비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뭐 1, 3종 수술비나 1호종 수술비나 뭐 1, 7종 수술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네. 이 수술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간단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수술비로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엔대 수술비는 이제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제 정액으로 이제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엔대 수술비고, 마지막 이제 일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수술 한도 안에서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이러한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 그리고 이제 이런 엔대 수술비나 이제 일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보험에서 많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러한 종수술비도 이제 최근 이제 손해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대 수술비가 뭐예요? 엔대 수술비는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해가지고 네. 보험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1종에서 5종 수술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숫자 클수록 이제 보험금 지급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험사에서는 뭐 83대 질병 수술비 또는 어디 보험사에서는 123대 수술비 이렇게 해서 특정 정해져 있는 이제 이 수술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이제 범위가 좀 다르죠. 아, 범위가 다른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위가 넓은 거 보장받으실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건 종수술비, 그렇죠. 엔대 수술비는 특정 범위에서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정액형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가입했으면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질병으로 인한 수술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딱 정액 보상이 나오는 거고요. 네. 100만 원을 가입했으면 당연히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효율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작은 수술 같은 경우는 매회 50만 원씩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10만 원만 썼는데도 50을 받게 되면은 사실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약이라고 감사합니다. 느낄 수 있지만 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수술인데도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속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은데 종수술비는 말 그대로 내가 경증일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위증할 경우에는 최대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1,500만 원까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위험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 골고루 특약을 잘 맞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서 사실은 뭐 용어가 다양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실금화 관련된 숨은 보험금 찾기 키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내 보험에서 종수술비가 가입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인과 질환 수술 특약도 어떤 거는 이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기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네.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요실금에 대해서 숨은 보험금 찾기 알아봤습니다.